여로빠! 안녕 얘들아 여로빠. 오늘은 말이지 드디어 신들의 전쟁 라그나로크가 드디어 최종화가 공개가 되고 끝이 났지. 그래가지고 사실 라드가 우승을 함으로써 우승자가 누군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라드가 우승을 하면서 끝이 나거든. 내가 우승을 못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다시 한번 라드파 우승 축하하고, 저 신들의 전쟁을 보면서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지. 특히 여로빠 내 자신이 너무 아쉬웠고, 다시 한번 신들의 전쟁을 1화부터 보면서 왜 여로빠는 1승을 하지 못하였는지, 그리고 그때 그 촬영장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내가 한번 생생하게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리뷰 영상은 철저하게 여로빠 위주로 리뷰할 거야. 뭐 스티브, 뭐 세븐아이, 폼 다 필요 없어. 어? 여로빠 위주로 갈 거야. 그리고 내가 보면서 현장에서 되게 멋있었던 플레이들도 함께 보면서 그때의 순간을 함께 얘기해보도록 하자. 과연 여로빠 1승을 하지 못하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나오고 싶어하는 신들의 전쟁 자체가 포커싱을 크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국 포커 콘텐츠 중에 대표적인 콘텐츠니까. 이거 처음에 1화 나왔을 때 진짜 캐스팅된다는 거 자체가 상위권에서 잘 유지하고 잘 하고 있구나. 멋있어. 국내에서 현재까지는 유일무이하게 이게 제일 확실한 게 아닌가. 자,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전편 선수들이 나오면서 이제 멘트 하는 게 있었는데 와,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냥 멋있다 라는 느낌만 들었고, 어쨌든 새로운 편에 내가 합류하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영상이 나왔을지 굉장히 기대가 됐지.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그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 나온 거야. 이게 순서대로 들어온 게 아니고 여기 말대로 그냥 장소랑 시간만 알려주고 어디 언제까지 와라 이제 그렇게 해서 저 현장에 가게 됐죠. 저 현장은 파주에 있는 스튜디오였어. 엄청 구석으로 들어가는, 파주에서도 약간 시골 그런 느낌이었어. 아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이제 보통 오프 토너먼트를 다니면 친한 사람도 있고 안 친한 사람들도 있잖아. 근데 여기 나오는 이제 뭐 혁기님이라던가 수린양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제 누군지 몰랐었고, 이제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수린양은 그래도 누군지는 알았었는데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고, 또 우리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인 우리 병철이 형님, 최병철 선수는 우리 빅스택에 예전에 이제 자주 홀덤법에 놀러 오면서 친한 이제 형이었고, OPS 환희 형 같은 경우에는 또 유튜브도 하고 우리 오프 토너먼트에서 이제 아는 이제 친한 형이었고, 또 병훈 씨, 이병훈 님도 누군지 몰랐었지. 근데 이제 홀덤법을 내가 하기 때문에 파이널 라인이라는 홀덤법 대표라는 거는 알고, 일단 이런 분들이 먼저 등장을 했고, 이제 곧 있으면 내가 나오겠지? 자, 이제 내가 등장해. 아주 잘 보라고. 아니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지각하면 처벌이 확실해. 아, 그래요? 게임. 자, 내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조가, 우리 김수조 프로가 들어오게 됐지. 우리는 이제 사실 같이 차를 타고 현장에 이제 도착을 했어. 그래서 이제 내리자마자 들어가시죠 이러면서 한 명씩 이제 들어가라고 하더라고. 아마 촬영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먼저 들어서 착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김수조 선수가 와서 착석을 했지. 수조랑 나는 이제 워낙 오래된 또 형동생 사이고, 내가 처음에 해외 토너먼트 오프라인 토너먼트를 다녔을 때부터 같이 다녔던 사이고 해서 10년이 넘은 인연이 있는 친한 동생이야. 그래서 여기 갈 때도 같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사이가 이제 가까운 사이여가지고 이제 현장에 같이 갔었어. 대웅이가 이제 앉았고 우리 테이블에 누가 이제 앉았는지, 옆 테이블엔 또 제일 핫한 선수 코몽이 또 착석을 바로 하네요. 왜 떨어져 있지 이게? 비기 한번 지나갔나요? 이미 지나갔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보면은 세븐아이 코몽도 나오고 뭐 대용이도 나왔지만 또 우리 유튜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유튜버들이 뭐 공혁준님이라든가 장지수님 이거 하면서 친해졌지. 혁준이랑 지수 같은 경우도 나와가지고 좀 놀랬어. 아 이번에는 좀 파급력 있는 그런 유튜버도 섭외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풀테이블이 이제 거의 되면서 어떤 게임이 될지 우리는 뭔지도 모르고 한 거야. 그냥 일단 앉으라 그래서 앉았고 일단 게임을 하라 그래서 했는데 뭐 이기면은 뭔지 뭐 탈락하면 뭔지 모르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무작정 게임을 그냥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었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자 세렌이 에이스킹 에이스잭 루미네이크 카드인데도 불구하고 지게 되었어. 그래서 첫 번째 탈락자가 거기서 발생을 하는데 일어났을 때 다 쳐다봤지 우리가. 어?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 어? 탈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했는데 뭐 별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그냥 탈락하고 밖으로 나가더라고. 아 저기 왜 받으려고 그러네. 많이 화가 난 것 같아. 진짜 왜 받으려고 그래. 우린 우리야 나이스 자 여기서 두 번째 탈락자가 바로 발생하게 돼요. 나랑 같이 온 수조가 이제 대용이한테 지면서 일어났는데 그때 수조가 떨어졌을 때도 좀 여기서 두 명 떨어지면 무슨 일이 발생하나? 했는데도 별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그냥 자연스럽게 탈락자가 이제 밖에 나가게 됐고 그래서 좀 계속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으로 게임에 참여를 했던 것 같아. 오, 이 스팟도 환희 형 스파이크 새콤 하나 들었어. 아는데 콜라고 있다. 자, 이건 우리 옆 테이블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는 몰랐는데 이 영상을 보고 엄청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달았던 걸로 기억이 나. 세븐아이가 갑자기 영어를 하면서 온라인 스냅과 갑자기 한국말 섞어가면서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댓글로 아 영어 왜 쓰냐 막 이러는데 뭐 어쨌든 영어를 잘하니까 세븐아이가 영어를 쓴 거 아니겠어. 그래가지고 너무 그런 악플들 갑자기 무지성 영어 왜 쓰냐고 막 악플 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저기서 이제 칩을 던졌다 카드를 던졌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포커 치면은 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칩을 이렇게 앞으로 던진다던가 저것도 이제 그 표현이잖아. 어쨌든 카드를 또 딜러한테 던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에 대한 악플들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웠지. 그래도 세븐아이 굉장히 착하고 매너 있는 사람이라는 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와우 세린 이제 나는 나의 운명을 알게 되네 나가면. 자 라드도 이제 탈락을 하고 수린이가 라드를 잘라버렸지. 와우 세린 엄청난 결정을 해줬네. 약간 좋아하고 있지 한 명씩 탈락하니까. 뒤에서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 여기 또 제가 나오죠. 4시간이나 좀 지났어. 갑자기 생존하셨습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뭔지 모르겠지만 오징어 게임 같은 그 목소리 목소리가 왜 안 들리는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연습 게임이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것만 오징어 게임 성대모사 진짜 잘하지. 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제가 좀 눈치가 빠른 편인데 야 이거 설마 여기서 4명 떨어지고 저기서 4명 떨어지면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마지막에. 근데 이제 킹텐 클럽이 들어온 거예요. 잼을 치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한 명이 탈락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나도 비비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올인숍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 그래가지고 근데 저쪽에서 한 명 탈락하고 그럼 4명이잖아 뭐 한 명 한 명 남을 때까지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고 이 정도 남았을 때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지. 거의 인더머니의 그런 귀재답게 약간 인더머니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들었었던 것 같아. 이만큼만 해도 무명치고 나는 할 만큼. 뭐야? 갑자기 조명이 꺼져. 내가 이 버블 타임을 뭔가 견뎠다. 내가 정말 잘 버텼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8인의 생존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커 신들의 전쟁 라그나로크의 호스트 봉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의 플레이를 아주 세심하게 지켜보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분들은 바로 마스터들입니다. 마스터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팀을 결성해서 팀전을 펼치게 되는 것이 이번 포커 신들의 전쟁 라그나로크의 룰입니다. 팀 마스터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 홍진호, 스티브에가 이끄는 팀 얼콩스. 이번에는 무조건 우승하겠다는 생각으로. 어차피 우승은 콩과 스티브에. 자, 이제 갑자기 팀전이라 그런 거라서 마스터도 약간 쇼미더머니 방식이잖아 이게. 그러면서 뭔가 재밌겠는데 하면서 어떤 마스터들이 나올까, 우리는 마스터가 누가 나오는지는 모르고 있었어. 어떤 마스터들이 있을까 하고 순간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팀으로 우리 진호 형과 스티브 팀이 어우콩스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뭐 진호 형은 사실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또 최고의 우리나라 포커 선수이기도 하고 또 이제 친분도 있고 또 전에 신들의 전쟁에서 계속 우승을 했던 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아하는 형이고, 그리고 또 스티브도 개인적으로 이제 또 친분이 있고 그래도 이제 날카로운 그런 또 예리함도 있는 친구여서 되게 매력 있는 팀이다 저 팀도 라고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 팀 월드 클래스 케빈니 케이오? 형도 사실 이제 그 젤럽에 더 가깝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꺼려지는? 자, 이제 월드 클래스 팀이 나왔지. 그래서 내가 처음에 켈빈이 KO 했을 때 좀 많이 놀랬어. 왜냐면은 케빈이는 그전 신들의 전쟁에도 나왔었지만 전혀 친분이 없는 상태였고, 그런 케빈이와 또 KO 형,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유튜버로서 알고 있는 KO 형이 같은 팀으로 마스터로 나올 거라고 진짜 생각을 못했지.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마스터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포커에서 경력이 있고 뭐 이런 수상 경력이라든가 풍기는 포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케이오 형은 그 전에 그런 유튜브에서만 보는 플레이만 있다 보니까 저 둘이 어떻게 같은 팀이 됐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실 그 전에 인터뷰를 했어. 자, 어느 팀에 가고 싶고 어느 팀이 좀 꺼려지냐 이런 걸 했는데 편집을 이렇게 해놨네 이게. 그리고 또 거짓말처럼 보면은 알겠지만 같은 팀이 되잖아. 처음에 드는 생각은 케빈도 너무 좀 안 친하고, 뭐 케이오 형은 그나마 좀 친분이 있어서, 케이오 형이 미국에서 처음에 유튜브로 홀덤 유튜브로 알려지고 처음에 우리나라 왔을 때 만난 게 나였거든. 그러더니 여리 씨 홀덤 펍이 뭔가요? 이러면서 나한테 물어봤던 기억이 있었는데 영상 계속 보도록 할게. 써니 형은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영역까지 가본 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요한이 형이랑 형선이 형이 나왔을 때, 써니정 형님이 나오셨을 때 좀 되게 멋있었어. 되게 복잡고 저기서 내가 멘트를 하잖아. 와, 저 팀이 진짜 레전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요한이 형 뭐 e스포츠계 뭐 거의 레전드, 진짜 역사 같은 형이고, 또 형선이 형, 써니정 형님도 포커계에서 진짜 아까 세븐아이가 말했듯이 가보지 못한 영역, 굉장히 높은 블라인드까지도 하셨던 분이고 해서 진짜 멘토 같은 느낌으로 좀 리스펙하는 그런 느낌을 팍 받았던 것 같아. 팀 가병 LK가 이끄는 팀 백투와. LK가 왔어. LK가 나왔지. 진짜 올 거라고는 진짜 생각을 못했거든요. 자, 마지막 팀으로 우리 LK, 세계적인 선수지. 우리 프랑스 국적을 가진, 예전에 프로게이머로도 활동했었잖아 베르트랑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이미 또 워낙 유명한 선수고 우리가 많이 봤던 선수이기 때문에 진짜 놀란 거는 당연했던 일이고, 가병이 형이랑 같이 또 팀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 팀에도 정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자, 이제 1편이 지금 끝이 났는데 그 아까 전에 말 못한 게 있는데, 사실 저 촬영하기 전날에 잠을 한숨도 못 잔 상태였어. 그리고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는데 왜냐냐면 거기 이제 그때 APL KMGM 하이롤러 이벤트에 그 대웅이랑 나랑 진호 형이랑 파이널 테이블에 갔거든. 그래가지고 거의 아침까지 게임을 하고 셋 다 한숨도 안 잔 상태에서 촬영장에 간 거야. 그래서 아마 진짜 나는 진호 형도 그렇고 대웅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거의 비몽사몽이었던 것 같아. 나는 이제 적응하기 좀 힘들었는데 나머지 분들은 어땠을지 모르겠네. 그러면 이렇게 게임이 끝이 났는데, 뭐 이 포인트는
내가 눈치 빠르게 견뎌내가지고 탈락하지 않았다. 버블 타임을 견뎌냈다. 아까 전에 봤다시피 그게 1화의 포인트였던 것 같고, 자 이제 앞으로 또 처절한 영상이 계속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다음 편 보도록 할게. 자 2편을 보면은 전편 예고편이 나오지. 16명 중에 8명이 탈락했고 우리가 남았지. 이 노래 잘 들어야 돼. 이 노래가 드디어 공개가 됐어. 오프닝 음악으로 우리 세븐아이가 프로듀싱하고 래퍼 로스가 랩을 한 포커 신드레 전쟁 락을 해놓고 주제곡이 있어서 난 이 음악이 너무 좋더라고. 자 예선 경기의 팀리더는 바로 후보 플레이어였죠. 한 발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핫한 선수답게 또 팀리더까지 해가지고 선택권까지 주어졌어. 근데 다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코몽을 누가 데리고 가냐. 레전드 팀으로 가겠습니다. 팀 레전드! 네 축하드립니다. 코몽 플레이어는 못 일어나. 어버가 어버가 어버가고 있지. 자 레전드 팀에 코몽이 갔을 때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 임요한, 써니정, 코몽 이런 팀이 와 저기 진짜 무적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한편으로는 내가 제일 가고 싶은 팀이었거든. 그래서 아 나도 저기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멋진 팀인 것 같다. 끝났어. 자 여기서 이제 직감을 했지 내가. 마지막에 뽑을 팀이, 왜냐면은 그냥 켈빈도 난 모르지만 KO 형이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은 들었어. 그래가지고 여기 둘이 미소를 띄고 있지. 홀덤 실력도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미치지 않는 실력을 갖고 있거든요. 맘매 열 오빠 렛츠 겟 잇. 와우 열 오빠님 팀 월드 클래스의 팀원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KO 형도 사실 이제 그 포커 토너먼트 플레이어라기보다는 그래도 셀럽에 더 가깝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다른 팀보다는 표정 아 이러면서 덜 들어가고 싶다. 자 여기서 이제 선택이 됐어. 그런데 그 사전 인터뷰에서 어느 팀에 들어가는 게 아직 꺼려지나 했을 때 KO형 팀을 뽑았거든.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팀이 되니까 표정이 저렇게 나온 거야. 그래도 뭐 가장 먼저 선택을 해줘서 기분이 좋았고, 같은 팀을 하면서 케미가 되게 좋았다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나는 첫 번째로 월드클래스 팀에 가게 됐고, 좀 걱정은 했지. 사실 뭐 다들 친분이 있고 이런 팀도 있지만 케빈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거든 진짜. 저 친구가 성격이 어떨까, 그냥 되게 최고의 홀덤 플레이어라는 것만 알고 있었고,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했어. 아 진짜 힘든데 네. 아, 그래? 이병훈님으로 가겠습니다. 이병훈님 선택되셨습니다. 자 이제 다들 어려워하지.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뽑기 어려웠을 거야. 그래도 이병훈 플레이어를 KO 형이랑 팀에서 선택을 했고. 부부 싸움은 집에서 하시고 저희는 김수조 분 뽑겠습니다. 김수조 플레이어 축하드립니다. 선택되셨습니다. 팀 월드 클래스의 팀원이 되셨습니다. 앞에 순서에서 뽑힐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저를 안 뽑으신 팀한테 좀 더 익수심에 불타올라서 더 야 정말 수조랑 나는 인연이 진짜 깊은 것 같다. 뭐 팀프로 한 것도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같이 했었고 룸메이트 생활도 오래 했고 뭐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여기서까지 같은 팀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수조를 우리가 선택하면서 월드클래스 팀 5명이 완성이 되게 되었지. 자 이제 팀이 다 뽑혔는데 이때만 해도 우리 팀이 가장 언더독이라고 생각을 다들 했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처음에 이제 KO 형에 대한 생각이 또 사람들이 생각했다시 그런 생각도 있었고, 나도 그렇고 이제 병훈이 우리 병훈 씨도 그렇고, 팀 실력으로는 켈빈과 수조한테 좀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지. 사실 홀덤이란 게 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 못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좋은 마음가짐으로 하면은 그래도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
자, 이제 첫 번째 게임이 공개가 돼요. 헤즈업 게임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헤즈업 대결이야. 오, 정말 우리는 진짜 강력한 우승팀이지 레전드 팀이랑 붙게 되었는데 코몽도 있고 써니정 형님도 있고 뭐 요한이 형도 있고 라드도 있고 사실 너무 훌륭한 플레이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객관적으로 좀 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 어떻게 해서든 1승을 내가 무조건 거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부담이 많이 됐지. 그리고 우리가 해즈업을 나는 경험이 우리가 살면서 캐즈업을 해볼 일이 많이 없잖아. 결국에는 토너먼트를 했을 때 우승까지 가야 되는 관문이기 때문에 해즈업에 대한 자신감은 좀 떨어졌었던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팀원들이 원하는 건 제가 1번 아니면 5번을 하기로 원했는데 뭐 제 생각에는 1번 나가서 처음부터 그냥 집중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정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가장 게임을 많이 했고 요새 흐름으로 봐가지고 제가 성적이 이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로 나오게 됐는데 올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클래스가 있다는 걸 한번 첫 번째로 좀 보여주고 싶네요. 자, 안에서 이제 회의를 한 거야. 누가 첫 번째로 나가냐. 근데 저쪽 팀에서 누가 나올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냥 흐름으로 나가자 그래가지고 내가 그 당시 때 그 국내에서 토너먼트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 그리고 그 전날에도 바로 게임을 하고 왔었고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나가자. 그리고 사실 또 첫 번째로 탈락하게 돼도 뒤에 선수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첫 번째로 나가서 이제 기선을 잡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출전을 하게 됐는데 나가니까 너무 센 사람을 내보낸 거지. 이미 기에서 눌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긴 했는데 써니정 형도 토너먼트에서 많이 만났거든. 내가 이제 국내 토너먼트에서 어느 정도 만났기 때문에 스타일을 좀 약간 알고 있었는데 플레이하는 걸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 한번 형 재밌게 하자. 네. 승률이 약간 쫄았는데? 약간 써니 형의 그게 있죠. 약간 그 아우라가. 써니 형 한번 째려보면 딱 눈 내려갈 것 같은데. 요한이 형 저런 얘기를 했네. 와, 저 텐드 좋고요. 에이스킹이고요. 레이스 5만? 레이스 5만. 에이스킹이 되고 5만을 친다. 액션. 18만. 액션. 헐. 꿀을 합니다, 여기서. 이만. 근데 뭐 방어할 게 없다. 킹하이 보드. 이거 아무리 스티키해도 이거는 콜 안 할 것 같은데. 액션. 자, 이제 첫 번째 핸드였어. 그냥 잭나인으로 당연히 오픈을 할 수 있고 3벤 나왔을 때 죽을 수가 있었는데 그냥 콜을 하고 바닥을 보자라는 생각을 했어. 이제 처음부터 뭔가 기세에 눌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초반이고 스택이 좀 많았고 했기 때문에 포스트 플레이를 저기 한 거였는데 그 안 깔렸죠? 그러면서 칩이 상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헐. 아, 뭐야? 잠깐만. 사고가 여기서 납니다. 사고 났네. 착. 4만. 와, 책레이저 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승현이가 이걸 책레이저 안 할 수도 있어. 그치, 슬로우 플레이 할 수도 있어. 레이즈. 8만. 콜. 15만. 콜. 5763. 15만. 25만. 아, 제발 콜만 해라. 콜만 해라. 아니, 레이저 할 것 같아 왠지. 지금 이제 고민하시는 것 같아. 이거를
75. 리렐 살지 말지 이런 거. 해야지 리얼. 네, 네, 네. 해야지. 다시는 칩 집은 게 하실 것 같아. 74만. 지금 근데 자기 칠 들고 있는 게 블러프 좀 블락하고 있어서 별로긴 하지. 어차피 저는 거기까지 생각 안 할까 생각하고. 아, 거기까지 생각했어 임마. 나 그냥 그런 마지노란 것보다 저 형은 그 크게 해볼 것 같아. 크게. 됩니다. 콜. 괜찮아, 괜찮아. 자, 이제 핸드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고 바로 사고가 났어. 사실 뭐 키커트러블로 지고 있지만 내가 또 팟을 키운 상황이었고 마지막에 레이스가 나왔을 땐 진짜 생각이 많이 했지. 형선이 형이 이제 저기서 쓰리뱃을 했을 때 리버에 여러 진짜 뭐 여러 생각이 들었어. 근데 내가 든 생각은 내가 이제 7을 들고 있어서 어쨌든 스트레이트는 아니고 저 형이 진짜 4가 있냐 없냐 그런 싸움이었는데 내가 이제 들었던 생각은 그거였던 것 같아. 형선이 형이 이제 블러핑을 이제 오프 터너에서도 많이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블러핑일 수도 있겠다라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서 콜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누구도 죽기 쉽지 않았던 것 같아. 누구든 그냥 거기서 이제 먼저 내가 마지막에 그럼 체코를 해가지고 최소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또 배팅을 해놓은 상황이어가지고 죽기는 쉽지 않았었던 것 같아. 그래서 몇 핸드 플레이 하지 않고 바로 칩이 상하게 되었지? 킹 들어가요? 다치 맞아버렸네. 형이 써니 형이랑 대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 kick his ass by too 그러니까, easy. 아, 그러니까 말하면은 써니 형이 좀 그게 좀 있단 말이야. 알지? 알지. 네. He's too serious, you know? 네. 자, 이제 안에서는 저런 분위기였지. 자, 다음 주자가 누가 나갈 거냐라면서 KO 형이 나갔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분위기였고 KO 형을 우리가 처음에 불안불안했지만 안에서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엄청 이끌어내고 있었어. 형이 KO 형이 되게 처지 있는 분위기도 올려주고 저런 농담도 하면서 분위기를 많이 화기애애해준 것 같아. 이거 붙을 것 같은데? 그치? 아, 아니야. 10BB 안 하실 것 같아. 킹팔 오프숏이어서 11BB거든? 콜. 올인. 콜입니다. 지금 나중에 맞출게요. 아유, 저 램콜은 별론데. 나는 이제 이 상황에서 저 카드를 사용하려고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림프 하면은 써니 형이 이제 올인 칠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들었고 내가 여기서 올인을 치면 에이사이 밸류로 그냥 형선이 형이 도망갈 거라도 생각을 했었고 근데 10BB였거든 저 당시 때 내가 10BB여가지고 사실 내가 먼저 셔브하는 게 맞았지. 줄된 거 아니야? 구! 와! 예스! 예! 예! 분위기가 좋지. 10BB, 10BB! 줄 스트레이트예요. 오 형선이 형 막 웃고 있는데? 제가 7을 가지고 있으니까 스트레이트는 또 배제를 했는데 아 정말 폴드도 생각을 하긴 했는데 쉽지 않았죠 폴드가 사실 이게 맞은 순간에서 콜을 했는데 키커가 이제 형님 킹이 들고 계셔가지고 지긴 했지만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고 또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건 팀전이기 때문에 해적은 또 런이 또 많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선수들이 잘 해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선이 형과의 해즈업에서 지게 되었어. 팀원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었고 이게 팀전이기 때문에 내가 못해도 팀이 있고 또 내가 또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감도 많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좀 아쉽게 되었지. 그러면서 이제 첫 경기를 지게 되었는데 두 번째 경기부터 또 보도록 할게. 콜하셨습니다. 먼저 오픈해주세요. 여기서 재밌지? 과일 야 이때 It's the KO up in the joint. Let's go baby. Woo! It's the KO. Yo, look at the narrow tie. Let's go. Let's get it. Let's get it. 이때 약간 KO 형이 이제 저런 세레모니를 하면서 우리가 약간 좀
분위기가 엄청 좋았어. 저 얌전하던 케이빈도 갑자기 업이 되었고 이제 하나가 약간 되는 팀워크가 가장 좋아지는 약간 그런 순간들이 아니었나 싶어. 95만. 레이즈 95만. 올인. 콜. 올인. 콜이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Let's go baby. It's the dinero time. Let's go baby. Woo! Let's go. 아니야. 잠깐만 플랍보자. 아, 저. 자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됐어. 아, 팀워크 엄청 좋아졌어. 아, 나 걱정하지 마. 오. 아. 아니 한편으로는 너무 좋은데 요한 형이 너무 불쌍했어. 요한 형 신들의 전쟁 첫 출연에 첫 텐드 콜러 맞는 게. 나도 불쌍했지만 요한 형도 되게 안쓰러웠던 그런 핸드였던 것 같다. 이유 마스터님 4연승 들어갑니다. Let's get it. Not to you.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화까지 봤는데 이제 KO 형이랑 이제 라드랑 이제 대결하면서 어차피 결과가 나왔었잖아. 이 경기에서 우리가 또 지게 됩니다. 지게 되면서. 최종전까지 가가지고 이제 백투원을 만나게 되는데 백투원에서도 이제 내가 경기에 나서지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계속 우리가 어색하게 처음에 팀을 만났지만 한 게임 할수록 팀워크가 굉장히 좋아졌고 서로에 대해서 진심으로 응원을 해주는 게 굉장히 느껴졌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내가 이제 너무 소리를 많이 쳐가지고 목이 가 이미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몸까지 안 좋고 막 몸살기운까지 이제 있으면서 목이 가버려. 그래가지고 안타까운 상황을 또 맞이하게 되고 이제 다음 편에서 또 다시 만나는 걸로 할게. 안녕.